네, 저는 적어봤는데, 저는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. 있었어요. 제가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의 저관여층이나 무관심층이 대부분인데, 지금 워낙 살기가 팍팍하고 이슈가 너무 휙휙 바뀌다 보니까 최상병권에 관심을 갖거나 아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아요, 실질적으로. 일부러 시간을 내서 뉴스를 보거나 정치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는 이상 이슈를 따라가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저는 정치는 내 편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, 그러면 블루오션이라고도 할수 있는 저관여층, 무관심층을 이 사안에 끌고 와서 좀알수 있게 해서 같이 힘을 모으면 어떨까 합니다. 오늘 야당들끼리 모여서 거부권 거부하는 거를 봤는데, 이 사안에 동의하는 야당들끼리 28일까지만이라도 최상병 특검으로 주제를 통일하고 당마다 내용들을 맡아서 QR코드를 현수막에 박으면 어떨까 합니다. 예를 들어서 한 당에서는 왜 최상병 특검이 필요한지에 대한 QR코드를, 다른 당에서는 절차에 대해서, 또 다른 당에서는 최상병 사건이 뭔지, 어느 당에서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해온 것들 등등을 각각 정리해서 QR코드에 담아서 현수막을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민주당을 볼 때마다 생각했던 건데, 우리 당 의원님들이나 정치인분들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야 지지율이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의원님들이랑 당선인님들이 조금 힘드시겠지만, 총선 때나 경선 때처럼 유권자들을 만나서 그 최상병 특검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원외위원장들도. 그리고 할수 있다면, 그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피켓도 같이 걸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험이기도 할것 같습니다. 총선 때 자주 나오던 말이, 평소에는 후배기도 안 보이는데 선거 때만 보인다, 우리가 만만하냐, 유권자들이 만만하냐였는데, 의원님들이랑 당선인님들, 그리고 원외위원장님들이 일석이조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알리고 본인들도 알리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서, 네, 마이크를 잡았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또. 우리 찬대 어디에서 오셨어요? 날씨도 찬대. 네, 우리 원대 오셨는데. 네.